방송대와 교육부가 대학본부 본관 소강당에서 프라임칼리지 국정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대 교수진과 교육부 관계자 등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프라임칼리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사업 그리고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프라임칼리지는 올해도 교육부 국정사업의 주요 기관으로 선정돼 선취업 후진학과 블렌디드 러닝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방송대 신문의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자라면 누구나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말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신청할 경우 미등록생, 휴학생, 자퇴생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활동을 처음 신청하는 사회봉사 1과 사회봉사 1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하는 사회봉사 2로 구분됩니다. 사회봉사활동 신청을 원하는 신편입생의 경우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멘토링 제도를 통해 활동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멘토링 제도는 방송대의 선배 학습자와 재학생이 멘토와 멘티를 맺고 학습 방법, 노하우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방송대 생활에 적응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전 학기까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라면 방송대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멘티의 경우 재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 멘토와 멘티는 오는 3월 8일까지 멘토링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